무조건 해야 돼. 일본 정도 막 죽을 때까지 하고. 원활행이 300kg 곱하기 중량 곱하기 0.3면 대개는 5분이에요. 모바일 상품권. 그 어디 이거 그거 SM 거예요. 핸드가 아닙니다. 여기 어디예요? 핸드 어드밴트예요. 아, 여기 SM 아닙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빈속은 그러니까 딸기 스타일이요? 개쩔죠. 제일 축구회 멋이 없어요. 내 몸 보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볼륨이 조금 세지 않아요? 엄청 세죠. 그래서 지금 금비대도 같이 찾아와요. 가자. 나이스! 오! 우리 보시죠. 와. 대박. 아무리가 대박. 신선하다. 대박. 어느 누구도 이런 구도를 안 찍는데. 자세가 왜 이래? 자세가 아 스쿼트. 뭐? 아 스쿼트. 와. 오 잘했어요. 좋아요. 10만 구독자 달성하고 소감이나 기분이 어떠신데요? 아, 꿈꾸는 것 같아요. 10만 명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나 될 줄 몰랐고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좀 책임감이 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마라니 컨텐츠를 보면은 참 다양하고 획기적인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팬들의 의견과 그리고 뭐 저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알바 그리고 편집자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견이 되는 것 같아요. 마랑님의 그 유튜버 방송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거입니까? 항상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멘트 있잖아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라님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도전 또는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십니까? 여름에 하는 콘텐츠들이 다 어려워요. 저번 주에 올라왔던 야구 콘텐츠랑 이 맨몸 운동 콘텐츠 있잖아요. 이 날씨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습했고 너무 더웠고 정말 땡볕에서 그렇게 일해본 것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뭐냐면 이 공원에서 있었던 그 경덕이랑 혜성이 데려와서 개들이랑 우리 강아지 애들이랑 경주시키는 거 해보고 싶어요. 그때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저는 현재 그 많은 콘텐츠를 매주 소화하고 계신데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최근 건강 상태나 보상을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콘텐츠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부상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이 항상 다쳐요. 막 다치고 아프고 지금 손목도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정말로 제 몸이 재산이잖아요. 저는 제 몸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서. 마라님의 패션 학개론, 운동복만 평상시에 입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 운동인은 운동복 입고 회사원은 회사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치례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일을 할 때 뭐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비서를 할 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뭐랄까 저랑 딱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운동복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편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구독자 수가 오르면서 그 수익금도 좀 어느 정도 늘어났을 텐데 최근 가게 상황. 일단 가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혜성이랑 경덕이랑 같이 했었던 인터뷰가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3배 뛰었습니다. 이게 있어요. 수익이 올라가지만 그거에 따른 컨텐츠 비용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혜성이랑 경덕이 뭐 옛날 합숙 컨텐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집에만 있다가 운동만 찍은 거면 지금은 뭐 섭외도 해야 되고 장소도 잡아야 되고 가서 접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익이라고 보다는 이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은 올랐어요. 현재 마랑님의 10년 뒤, 20년 뒤에는? 특히 평생 방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때에 제가 정말로 큰 방송인이 되어 있을지 혹은 정말 뭐 유튜브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제가 데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방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 방송인들 중에 어느 분이 우상이신지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제 직업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 거 보면 좀 모방할 것 같고 저만의 창작성을 좀 바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보고요. 그래도 고르자면 복염씨? 구독자 수가 많다 그래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채널은 건강한 채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 컨텐츠를 따라 한다는 게 아니라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합숙 컨텐츠를 다시 안에 좋은 컨텐츠였어요. 감정 소비가 제일 심해요. 뭐 같은 친구라도요, 친한 친구라도 한 방에서 자게 되면 이제 감정이 상하거나 뭐 소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그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도 정말로 건강한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잘 보여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지 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많이 와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바